여러분, 제가 지금 캠핑장에 왔는데 캠핑을 하시면 정말 다양한 캠핑 용품들이 필요하잖아요.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뭘까를 제가 고민해봤는데 바로 이거예요. 이거 망치. 이거는 제가 인터넷으로 한 10,000원인가 20,000원 주고 구매했던 그런 망치인데, 원래 이런 것들은 리뷰 안 하는데 제가 리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너무 이뻐서 제가 구매를 했고요. 리뷰 시작 전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 망치는 비쌉니다. 비싸지만 정말 너무 이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. 이게 일반 망치가 아닙니다. 풍류 브랜드의 동망치 제품이고요. 자, 오늘 이 제품 한번 낱낱이 디테일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케이스부터 장난 아니에요. 일단 케이스 보시는 것처럼 우드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. 브랜드 이름이 풍류잖아요. 이거 저희 어렸을 때 할머니 집 가면 이렇게 거북이 모양 이렇게 뚜껑이 있었는데 딱 그거고, 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진짜로? 자, 이건 보자마자 진짜 비싸지만 구매를 했습니다. 이렇게 열면 우드 안에 들어가 있고 여기 망치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포장 하나까지 신경 쓴 것 같아요. 여기도 나무로 되어 있고요. 완충제 역할을 하는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보면은 이런 톱밥 같은 게 들어있는데 지퍼백에 처음에 배송될 때는 이게 완충제 역할을 해주고요. 불 붙일 때 불쏘시개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. 어쨌든 굉장히 고급스럽게 포장부터 되어 있고요. 제일 중요한 망치를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이거는 칼로 해야 될 것 같아요. 어우, 굉장히 묵직하네요.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쇠망치보다도 훨씬 더 묵직해요. 그래서 이렇게 들었을 때 앞으로 확 쏠리는 느낌이 있어서 잘 박힐 것 같고, 100% 수제작으로 제작된 동망치인 만큼 가격은 있지만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. 진짜로 이런 마감근이나 이런 끈 같은 게 하나하나 신경을 쓴 것 같아요. 이렇게 우드 부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, 손잡이도 달려 있고,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는 택도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이게 동인데 동망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저도 예전에 동망치를 몇 번 사용했었는데 동망치가 사실은 비쌉니다. 일반 망치에 비해서 동망치는 쓰다 보면은 이 헤드를 교체해줘야 돼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쓰다 보면은 이게 찌그러지면서 깎이거나 조금씩 눌리거든요. 그래서 보통의 동망치들 같은 경우는 이런 헤드 부분을 교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스노우피크인가?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런 동망치가 있어요. 그게 가격대가 한 4-5만원 정도 하는데 동이 들어간 부분은 진짜 딱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앞부분을 교체할 수 있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. 동망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소모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동만 따로 판매를 하는지는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동망치의 장점은 무엇이냐면, 사실 이런 쇠망치들은 팩다운을 했을 때 충격이 그대로 손에 전달이 되는데, 이 동망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런 쇠망치보다는 이 동이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손에 부담이 훨씬 덜 갑니다. 그래서 동망치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. 다만 동망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쇠망치보다는 헤드 부분이 조금 더 빨리 닳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, 이 제품은 양쪽으로 사용이 가능해요. 양쪽에 굉장히 두껍게 이 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면을 둘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다만 한 가지 단점이 있겠죠. 이렇게 양면을 사용할 수 있는 망치의 단점은 팩을 뺄 수가 없겠죠. 이런 고리가 없기 때문에 팩다운을 하고 팩을 뺄 때는 다른 걸 사용해 주셔야 된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.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. 근데 이게 스트링이 저는 아래쪽에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잡았을 때 코팅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살짝 미끄러운 감이 있는데 위에 잡았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아마도 요 위에 스트링을 해놓은 건 세게 박을 때는 이렇게 잡고 내려치고, 처음에 조심하게 살살 박을 때는 여기를 잡고 박으라고 이 끈을 해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풍류 브랜드 이렇게 각인도 해놨고요. 보이시죠? 이게 20,000원대 망치랑 150,000원대 망치. 확실히 차이가 나긴 납니다. 당연히 가격이 이 정도 하니까 당연히 더 고급스러워야 되는 건 맞기는 하지만, 처음에 150,000원 주고 이걸 구매할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우선 제품을 받아봤을 때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자, 리뷰 이렇게 끝이 아니고요. 실제 제가 40cm짜리 팩이 있는데 그 팩으로 한번 팩다운을 해보면서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이게 과연 충격을 얼마나 흡수하고 손목에 무리가 덜 가게 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제가 지금 여기에 40cm짜리 단조팩을 가져왔고요. 두 개가 있잖아요. 하나는 이 쇠망치로 두들겨서 손에 충격은 어떤지, 그리고 몇 번 만에 들어가는지 얼마나 잘 박히는지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. 하나는 이 풍류의 동망치로 테스트를 해보고 이 동이 한번 박고 나서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자, 14번 제가 총 박았고요. 자, 이 동망치 아까워서 쓰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 제가 한번 박아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박아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쇠망치가 조금 더 잘 박히는 것 같아요. 어떤 느낌이냐고 말씀드리면 동망치가 이 헤드가 굉장히 무겁거든요. 이것보다도 훨씬 무거워요. 이게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바운스 될 때는 힘은 이게 더 받는 것 같긴 한데 이 동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이게 찌그러지면서 충격을 흡수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박았을 때 손에 대한 무리는 없는데 이 헤드가 무겁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들어올릴 때 힘이 좀 들어가기는 해요, 확실히. 자, 어쨌든 이 동망치랑 이 쇠망치를 비교했을 때 성능은 비슷합니다. 비슷하거나 혹은 이게 조금 더 잘 박히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. 근데 횟수는 거의 차이는 없고 일단 저쪽 가서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. 이 풍요 망치를 사용을 해봤는데요. 일단 일반적으로 10,000원짜리랑 150,000원대 망치랑 뭔 차이가 있냐?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. 그냥 디자인이 이뻐요. 이게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게 동망치의 장점이라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저 10,000원짜리 제품 같은 경우도 사실 이쪽에 고무가 있어서 큰 차이는 느끼지는 못했어요. 제가 조금 더 세게 박으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를까라는 생각은 갖고는 있는데 그리고 이게 동망치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에서 아마 보일 거예요. 지금 몇 번 박지 않았는데 이렇게 다 들어갔습니다. 이게 동망치의 특징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동망치의 헤드 부분은 소모품일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. 다만 이 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금방 쓸 것 같지는 않아요. 이게 몇 번 안 썼는데 다 달거나 하진 않고 적어도 몇 년은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동망치고 양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이거는 이뻐서 산 거예요. 15만 원짜리 망치라고 해서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잘 박히거나 충격을 완전히 흡수해 주거나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. 그냥 단순히 수작업으로 제작된 동이 많이 들어간 그런 망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. 우선 저는 가격의 지출이 조금은 있긴 하지만 만족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캠핑 장비는 이쁜 게 최고입니다. 이런데 딱 걸어주면 이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돈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. 어쨌든 동 자체도 원래 비싸고 수작업에 우드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딱 가격에 맞는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저는 어쨌든 이 풍류의 동망치 리뷰를 해봤고요. 앞으로 이런 작은 소소한 제품들도 가격이 10,000원짜리든 100,000원짜리든 200,000원짜리든 뿌면 제가 구매해서 리뷰할 테니까 계속 지켜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최작가였습니다. 안녕!